드디어 케어니스 3일차예요. 너 아까랑 텐션이 떨어졌어. 아니야, 편했잖아. 저 언니 저희 내일부터요. 뭐 이렇게 했잖아 아까. 나 스타킹이 못할 것 같아. 아니다 해주세요. 자, 언니 내일이면 드디어 3일차입니다. 예! 아직 3일밖에 안 됐다고? 오늘 호주에 와서 내일은 해피비들이랑 같이 다닐 건데요. 예! 가장 신나는 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해피비가 이제 준비를 해서 왔어요. 서울에서 저희 컨셉은 양자택일입니다. 아시죠? 제 MBTI.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혼자 골라야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언니가 고른 게 더 빨리 고를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다 비슷해?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뒤에 미션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거를 그냥 바로 수행하는 오케이 컨셉이에요.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좀 컬러풀하게 찍고 싶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만 신난 거 맞지? 저희 왜 안 해? 우리 너무 제정신이야. 저희 제정신이에요.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바구니죠? 바구니가 아니고 이게 지금 가방인가요? 이게 가방인데 지민 배우에게 어울리는 영옥이 해녀 바구니 같다고 생각해서 바밤 바밤 예! 이게 뭐죠? 요렇게 아, 잘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있고요. 내일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피비들이 준비해 준 걸 하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지. 그래도 호주에 온 만큼 좀 꾸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란색. 예. 제 발톱 보이시나요? 노란색. 이 가방이랑 어울리는 룩으로. 지금 죄송한데 그 카메라 메인 여기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내일 즐겁게 일정 해봐요. See you tomorrow. 뿅.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웃겨. 언니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입고 나오셨다. 오늘 영웅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영웅이 머리 많이 길었죠? 인생 최대 머리 길이 같아. 영웅이 앞머리도 잘 아파. 출발해보겠습니다. 됐다. 트랜스포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언즈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는 식물이 되게 많은 한 군데는 물을 구경할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호주하면 당연히 물 아니겠어요. 그치? 호주에는 평소에 못 보는 식물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늘은 식물들? 내가 식물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거 현재 보타닉가든 출발. 예, 보타닉가든. 네, 그건 뭐만? 와, 진짜 나무.
단문이 넓은 건가요? 언니 이제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선택해서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언니가 진짜 끌리는 거. 폴라로이드겠네. 서울 가서 도우지로 회상할래. 필름인가? 뿅. 필름 카메라로 추억 회상하기. 필름 카메라를 좀 좋아하거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랑 잘 어울리는데. 여기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얘 봐. 이게 열매라? 아니 무슨 열매? 제주 나오는 거야? 열매라? 신기하지? 있겠어. 맞지? 열정 열정 열정. 가자. 좋다.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라기 보고 온 것 같아. 와, 대박. 공룡도 있을 것 같아. 진짜 호수는 너무너무 어마하게 큰 나무가 많다. 엄청 크죠, 나무. 우와, 이거 진짜 크다. 나 저기 가서 서볼게. 엄청 크지? 야, 진짜 처음 보는 거 너무 많지 않아? 이게 좀 무섭다. 이게 좀 무섭죠? 진짜 너무 좋아. 이것 봐, 엄청 길어. 이게 뭐야, 선인장 건가 봐. 그치? 근데 예쁘다. 'Take a walk in the clouds. If you notice fog drifting around this area, do not worry. It's 아니 이게 자기네가 안개 시스템 같은 걸 해놓은 거래. 습해서 덥긴 덥다 해도 없는데. 우와, 저 나무 사이즈 좀 봐. 언니, 저희가 여기 포토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으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려볼게요. 오케이. 이 세상 하나뿐이 옷 입고 단체 사진. 무서운데? 오늘 기분 마치 콘서트. 슬로건 들고 단체 사진. 떨린다 이건. 보세요. 빠밤. 해피비가 짐니티 준비했지. 예. 어디 있어요 근데? 언니 거기 뒤에 밑에 뭐 또 있잖아요. 행운 카드. 오. 행운카드 뽑으셔가지고 행운카드 하나 뽑을게요. 네. 가운데 로마로아 크록스. 오, 호재 누가 있죠? 귀여운 로마로아 선물 준비했지. 예. 오마, 너무 좋아하겠다. 귀여워. 뭐야 이거 다 어떡해. 어떡해, 귀여워. 이거 봐, 안 찍히고 있었어? 가자. 진짜 잘 뽑았다. 그치? 잘 뽑았다. 완전. 어떻게 잘. 다 로마로와 크록스는 아니었지? 가자. 근데 우리 아까 짐느티는 뭐예요? 아, 짐느티. 아, 너무 귀여워. 와, 뒤에도. 이거 봐. 좋아, 좋아. 뒤에도 봐주세요. 뒤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뒤에 포인트입니다. 오, 뒷모습. 귀여워. 귀여워. 우리 언제 입고 찍어, 근데? 가자. 얘 큰 것 봐. 엄청 크지. 진짜 그 개구리가 들고 다니는 우산 같다. 개구리 들고 다니는 우산. 비를 피해야죠. 어머, 얘도 예쁘다. 봐봐. 나만 아네? 우와, 얘 진짜 예뻐. 이거 봐봐. 보여요? 이거 벌레가 많네? 아, 언니 여기 그래도 저희가 유명한 관광지에 왔으니까 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언니가 여기 외우게 되셨는지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SNS를 활용해서 저희가 준비를 두 가지 버전으로 했어요. 하나를 뽑으시면 이제 그 방법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도 뭔가 팬들과의 소통의 묘미는 라이브 같아요. 아, 뽑아야지. 지금 바로 인스타 라이브 10분.
두근두근 왜 떨리지 심장이?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진짜 갈게요. 빠이빠이. 어떻게 끈지 또 까먹었다. 이건가? 여기 되게 잠 잘 올 것 같아. 새소리 나고. 여기 땀이 너무 나. 이게 봐. 이게 내 니모 색깔이네. 니모? 니모다. 니모. 그치. 니모다. 오지 앉아서 기다려봐. 이거 봐봐.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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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람을 좋아하나? 진짜 신기해. 너한테 앉아있어. 그럼 내가 찍어줄게. 언니 이제 저희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따뜻한 카페에서 디저트 먹자. 디저트? 날씨 최고. 야외에서 케언즈를 누리자. 저는 진짜 야외를 좋아해요. 날씨 최고 야외에서 케언즈를 누리자. 먹겠습니다. 짠. 테라스 카페. 와, 좋아 좋아. 하나 둘.